지지님아 팬티 벗고 스타 해주세요 이러시네요. 지지클랜 가입하고 싶으신 거 맞습니까? 지지클랜 가입하고 싶은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가입을 시켜드릴까요? 아니면 막을까요? 그렇죠? 안 되겠죠. 인정받고 싶은 레더 게임을 하지 비만 찍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공방에서 초보대 되는데 아무 웃기다 이러시네요. 지랄하고 있죠. 들어오세요. 에, 저랑 게임에서 이겨보시던가. 레더를 안 하면은 뭐 쓰레기입니까? 웃긴데 게임은 즐기라고 있는 거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꼭 레더를 해서 인정을 받아요. 난 여러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건 스카우피드 하나뿐이야. 스카우트 누구보다 잘 쓴다.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정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생각해서 나는 어? 낼름낼름 하고 있네. 어휴 참 에휴 저런 생각 없는 분들 많죠? 어 레더 D래요 본인이. 레더 D가 뭐 자랑이냐 이 새끼야? 개웃기네요. 레더 D 되면 뭐 세상을 지배한 줄 아시나 본데. 아이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좋아요 개청자님들 들어와. 개청자 들어와. 들어와봐 뭐 들어와봐. 한번 우리 몸에 대어 한번 나눠보자. 어디서 슈발 뭐 방풀이라도 하게? 방풀이라도 해서 이티 이기면 막 기분 좋을까 이 새끼야. 세상 아주 다 가진 기분인 것 같네요. 그죠? 얘도 D가 되면은 이티를 깎아내리면서 모욕할 만한 실력이 되시나 보네요. 족같습니다 아주 병신 새끼들. 중요한 거는 게임은 즐기라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왜 슈발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또 지랄이야. 그죠? 아니 롤하는 사람들 다 랭게임에요? 방송하는 사람 다 랭게임에요? 아니잖아. 랭게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1게임 하면서 즐게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왜 스타만? 내가 말했죠. 스타크래프트는 왜 인정을 안 해주냐고. 스타크래프트 왜 저렇게 개같은 새끼들 맞냐고.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돼요.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저렇게 개같은 놈들이 많지. 생각이 모자른 건가. 왜 게임을 인정을 안 해주냐. 그죠? 내가 스카우피드 아무리 잘 써도 인정 따윈 없고 지가 아주 잘하는 줄 알아? 막수가 다 최고야? 막 스타크래프트 하는 새끼들은 다 잘해? 아주 막 난리 났어. 이티형이랑 함께 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시네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랑에서 이득될 게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랑 막 10만원씩 주시면 제가 해볼까 말까 고민 한 번씩만 해주겠습니다. 그만큼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렉 걸려 씨. 아시겠습니까? 아 왜 죽었어. 자 쭉쭉 찍어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더 D면 뭐합니까? 빌드 하나도 못 만드는데 레더 D는. 레더 D 중에 빌드 만든 사람 있어요? 아이고 슈발 뭐 스카우트 빌드 뭐 누가 만든 줄 알겠네 지들이. 아 렉 존나 걸리네. 새끼 방쿨인 것 같은데. 스타크래프트는 좀 이상해. 그러니까 롤 같은 경우에도 막 그냥 뭐 하나의 그 챔피언을 잘하던가 뭐 이러면 인정을 해준단 말이야. 스타크래프트는 인정 존도 아니에요 진짜. 역겹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그 팬들이라고 스타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인드가 참 역겨워요. 저는 그런 걸 고치고 싶은데 왜 하는 사람들은 다 이용호처럼 해야 되냐. 그죠? 이용호한테도 훈계를 넣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현실이죠.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와 메시한테 축구로 훈계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스타크래프트의 하나의 빌드를 창작해낸 사람으로서 저를 무시할 만한 사람은 프로게이머도 솔직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프로게이머인데 어떻게 무시. 내가 인기가 없다고 무시를 당하면 당했지. 그죠? 빌드를 만들어서 내가 스타크래프트를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걸로 무시를 당할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 내가. 자, 잘 찔렀죠? 아, 존나 아깝네. 자, 마린 찍어주면서 앞마당부터 가져오고 사람이 앞마당 취소를 했겠죠?
자, 이러면은 우리는 돌아가고요. 앞마다 멀티 돌리면 됩니다. 그죠? 자, 파이베럭 뒤통수 빌드예요. 아,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팔롤이라 뭐 오버워치는 인정을 해주면서, 그 티어가 낮아도 재미있으면 인정을 해주면서 왜 내 방송은 인정을 안 해주고 싶어요? 나는 인정을 안 해주냐고, 이 개 같은 느낌이야. 역겹죠? 정말 역겹습니다. 지가 그렇게 잘하면 시청자 연승전에서 와가지고 치킨을 따낼 것이지. 어우, 저런 사람들 시청자 연승전에 와서 게임하는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우, 역겨워요. 정말 역겹습니다. ET 스타리그 참가해가지고 우승해서 상금 타가면 정말 좋을 텐데 상금을 왜 안 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잘하시면은 진작에 이용호랑 대결을 해서 막 스폰빵이라도 하서 돈이라도 버시던가. 아이고, 서벌. 누가 보면은 슈발마 아줌마. 세상을 뭐 넬룸넬 난리가 났어. 정말 역겹. 자, 이거 막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막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막기만 할게요. 여기 본지 올라가고요. 마리 찍고 그쪽 수비에 투자합니다. 자, 뒤통수 빌드! 이게 뒤통수죠! 사내바 입구 쪽 벙커를 때리는 움직임을 보여줄 때 우리는 본진 쪽 들어가 사내 본진 쪽 흔듭니다. 이거 본진! 자, 리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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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페어만 하면 돼요. 자, 어떻게든 때리고, 자, 본진 쪽 칩니다. 본진 쪽 본진 쪽 본진 쪽 본진 쪽 다 날아가죠! 우르르르르! 제제 이게 바로 파이베럭 뒤통수 빌드입니다. 야, 여런 빌드 만들어봤어 새끼들아? 못 만들잖아 니들은. 이게 파이베럭 뒤통수 빌드죠. 내가 공격 간다? 어, 나 수비해야지. 앞마당 취소해야지. 그러면서 병력 뽑고 있는데 어, 왜 안 오지? 나가봐야지. 어, 앞마당이네. 공격 가야지. 어, 뒤통수의 병력을 돌려버렸네. 지지. 이 빌드 만든 사람 누구라고? 나야. 어디서 씨발 레더 D라고 와가지고 깝죽거려? 뒤질라고.